삼성의 스마트폰 정보를 주로 전하는 샘 모바일이 IT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의 트위터를 인용해 갤럭시 지플립 5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오는 8월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 지플립 5가 얼마 전 출시된 중국의 플립형 스마트폰 오포 파인드 N2 플립보다 더 큰 외부 디스플레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포 파인드 N2 플립의 외부 디스플레이 크기가 3.26인치임을 생각할 때 지난 12월 ESCC의 로스 영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언급했던 갤럭시 지플립 5의 외부 디스플레이는 3.3 혹은 3.4인치일 것이다 라는 정보와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1.9인치의 외부 디스플레이 크기를 가졌던 지플립 4세대의 경우 초기 모델보다는 그 크기가 훨씬 커지면서 기본적인 메시지 확인이나 삼성페이 결제 등의 사용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확대되었었는데요. 정해진 기능 외에 앱을 사용할 수는 없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원하는 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 유니버스가 그 예상에 부응하는 게시물을 하나 더 올렸기 때문인데요. 아이스 유니버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노란색 네모난 이미지와 함께 갤럭시 지플립 5를 접었을 때의 디자인이 정사각형에 가까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갤럭시 지플립 4세대가 접었을 때 세로로 조금 더 긴 형태였기 때문에 비율이 정사각형에 가까워지면 가로 길이의 외부 디스플레이를 가진 갤럭시 지플립 특성상 자연스레 외부 디스플레이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갤럭시 지플립 5를 접었을 때의 비율이 변화한다면 전체 크기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휴대성과 디자인을 강조하는 지플립의 특성상 비율의 변경으로 외부 디스플레이는 확대되지만 전체적인 길이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펼쳤을 때 조금 더 바형 스마트폰에 가까운 느낌이 들겠네요. 갤럭시 S23에 탑재되며 큰 호평을 얻은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4 갤럭시가 지플립 5에 한 번 더 탑재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소문의 물방울인지가 방수 문제를 해결하고 플립에 장착된다면 더 좋은 칩셋과 달라진 비율, 개선된 주름에 카메라 업그레이드까지 커다란 변화가 기대되는 갤럭시 지플립 5가 갤럭시 S23에 이어 삼성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